3DS 맥스를 하다 보면 막 쓸데없는 거 이렇게 신경 쓸 때도 있어요. 튜닝, 자동차 튜닝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저걸 왜 했나 하는데 이제 본인은 즐겁죠, 그죠? 예. 뭐 주유구를 막 주유구 문 있죠. 기름 넣는데 문을 또 막 또 바꿔야 또 이쁜 걸로 뭐 카본 막 이런 걸로. 예. 뭐 취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맥스를 실행 이게 오브젝트를 설 이게 오브젝트를 뭐라죠?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이게 선택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까맣게 보이게.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지가.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뭐 만들어도 색깔은 회색. 이렇게. 예. 왜냐면 제가 동영상 강의를 녹음을 하면 색상이 이렇게 많으면 동영상 그 용량이 올라갑니다. 예. 그 색상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색깔을 뭐 할 때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개취. 예. 개의 취향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 모디파이 메뉴 보시면 옆에 이렇게 색상 요 있죠? 요 팔레트. 이걸 딱 클릭하면 오브젝트 컬러가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회색 있죠? 어사인 랜덤 컬러즈를 체킹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회색만 주구장창. 요 색으로 하고 싶다. 요 색 선택하고 어사인 랜덤 컬러를 체킹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주구장창 모든 색깔이 다 이렇게 클레이. 이제 요거 이제 클레이 맥스에서 이제 클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클레이 색상으로 바뀌죠, 그죠? 요거는 이걸로 이렇게 안 해놔도 기본 회색으로 이렇게 해놔도요. 클레이는 맥스의 기본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한 다음에 디파인에서 여기 있나요? 예, 클레이 있죠? 여기 이렇게. 에지 페이스 여기 보면 클레이를 지금 이렇게 예, 클레이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디폴트 쉐이딩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제 선택할 때 색깔을 까만색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커스터마이즈 메뉴 유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컬러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먼트에 뷰포트로 되어 있죠? 얘를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먹네요. 자, 셀렉션으로 들어가. 셀렉션. LMNO. 셀렉션 있죠? 딱 지금 여기 보면 컬러 흰색으로 돼 있죠? 예, 얘를 까만색으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어플라이 컬러스 나우. 이거 선택하고요. 예, 그러면 바로 예,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흰색으로 바꿔 볼까요? 흰색으로 바꾸고 이거 원래 이제 흰색이 원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플라이 컬러스 나우. 한 다음에 흰색으로 되죠, 이렇게. 그죠? 예.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색은 다 이렇게 원래 맥스에서 기본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고 오케이 누르시고 apply colors now. 쇽 뭐가 이렇게 바뀌면서 예. 까만색이 돼요. 어떤 이렇게 튜닝을 했다 인터페이스를 그러면은 저장을 합니다. 따로따로 저장하지 말고 customize save custom UI scheme에서 저는 데이터에 이렇게 2016 UI에 2017 이걸로 저장을 했습니다. 2017 UI 그러면은 save 뭐 저는 이제 존재하니까 yes 누르시면은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키보드 숏컷 메뉴 코드 옵션 컬러 방금 우리가 컬러 바꿨죠? 이걸 다 저장할 거냐? 예 어떻게? 라이트로 지금 밝은색이죠. 여러분들은 시커먼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누르시면은 all 누르시고 탐색기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2016 폴더에 가시면 2017로 되어 있는 뭐 컬러 코드 메뉴 2017 이건 렌더 VLA 렌더 세트 뭐 UI 컬러 UI 키보드 다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2017 UI 있죠. 2017 UI 이걸로 저장돼. 이거를 불러오면 얘네들이 다 따라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맥스를 새로 설치했을 때 또다시 튜닝하지 말고 C 드라이브에 저장하지 말고 D 드라이브나 딴 드라이브에다가 USB에 저장하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커스터마이즈 로즈 커스텀 UI 스킴 해가지고 그 폴더 데이트 해당 폴더로 가셔서 2016 가셔 아이고 맞고 예. 2017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 로딩 커스텀 UI 스킴 하면서 쇽 싹 바뀝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했던 걸로 요거는 요거 지금 디스플레이 껐다가 키면 다시 해결이 돼요.
디스플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USB에다가 담아서 요 파일들을 USB 아까 탐색해 보였던 요 파일들 있죠? 2017로 되어 있는 것만 다 USB에 담아서 뭐 회사나 사무실 공공 PC에 가셔서 쓴 다음에 예, 다시 커스터마이즈해서 다 썼으면 남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 튜닝은. 그래서 리버트 2 스타트업 레이아웃 예, 요거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유유히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